앞에서 우리가 이 복소함수의 애널리틱한 성질을 따지면서 그 목적이 주로 이 적분을 좀 원활하게 수행하는 데 있다 그랬죠. 그래서 실수 공간에서의 적분이 상당히 까다로울 수 있는데 그것을 콤플렉스 공간으로 옮겨오게 되면은 의외로 이제 쉬워질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런 것들이 바로 이제 이 복수함수의 그 애널리틱한 성질하고 이제 관련이 있는데 좀 전에 그 이제 무한급수의 경우도 이 실수 공간에서의 무한급수는 그 수렴성이 조금 모호했지만은 그걸 이제 콤플렉스 공간으로 이렇게 옮겨왔을 때그 수렴성이 좀더 클리어해졌죠. 그죠? 분모를 0으로 만드는 이제 그런 어떤 상황이 바로 보여서 바로 이제 그 점이 바로 이제 싱귤라 포인트니까 그 점까지 이제 닿지 않는 어떤 그 우리가 수렴하는 그 이제 이 원을 찾을 수 있었죠. 이제 그런 거예요. 그래서 이제 여기서 드디어 우리가 이제 어떤 그 지역에서 애널리틱한 펑션이 있다면은 그것의 그 적분 결과는 어떻게 되느냐 하는 거를 보는 거죠. 그래서 일단 심플 클로즈드 커브라고 하는 거는 그냥 심플한 거예요, 말 그대로. 그러니까 복잡하게 닫히는 것이 아니라 심플하게 닫히니까는 그냥 이런 거죠, 이렇게. 좀 심플한 거. 복잡하다고 하는 거는 뭐막 이제 이런 게 이제 뭐 복잡한 거일 수 있는 거죠. 뭐 그런 거라든지 아니면 뭐좀 이렇게 뻥 뚫려서 이 지역 내에서는 전혀 애널리틱하지 않고 뭐 여기서 이렇게 요 지역 내에서만 애널리틱하다 뭐 이런 거. 이런 거라든지 하여튼 그 뭔가 이렇게 단순하면서 이 지역 내에서는 이거는 뭐 세상 없어도 이 FZ가 요 지역 내에서는 애널리틱해요. 그래서 이제 그렇게 되면 이제 그 디리버티브가 유니크하다. 이제 그런 거죠. 그렇게 했을 때요 함수를 요 지역 내에 하나의 그 적분 패스를 이렇게 해요. 이렇게 해서 요거를 갖다 우리가 이제 C라고 이제 하는 거죠. 요 하나의 적분 경로를 폐곡선을 C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요 폐곡선 C에 대해서 함수 FZ를 애널리틱한 요 지역에서 지역 내에서 얘기해요. 애널리틱한 지역 내에서 FZ가 애널리틱한 지역 내에서 이제 요러 같은 폐곡선을 잡는 거예요. 이렇게 바깥으로 나가면 안 된다는 거죠. 이거 이렇게 하면 안 되고 애널리틱한 지역 내에 있어야 되니까 이 이제 폐곡선이 FZ가 애널리틱한 지역 내에만 존재해야 돼요. 이제 그런 폐곡선에 대해서 이 FZ를 적분했더니 이건 0이 되더라는 거죠. FZ가 애널리틱하다면. 그럼 이제 일단 뭐 증명은 한번 해보고 그래도 넘어가는 게 낫겠죠? 그래서 그러면 이제 증명이 생각보다 쉬워요. 그래서 그냥 바로 그냥 F라고 하는 것이 U 플러스 IV니까, 그죠? FC는 U 플러스 IV이고, 그 다음에 이제 DG는 DX 플러스 IDY 이렇게 되면은 이걸 이제 나눠주면은 실수 부분이 UDX 마이너스 VDY 이렇게 되고, 허수 부분이 VDX 플러스 UDY 이렇게 되죠. 그죠? 이렇게 돼요. 도대체 이제 이것이 0이라는 걸 보여야 되는데, 이것이 0이라는 걸 보여야 되는데, 그러면 이제 우리는 이제 뭘쓸수 있냐 하면은, 우리가 챕터 6에, 그래서 이제 수리물리 1 영역에 들어가는데, 혹시 지난 학기에 이제 수리물리 1을 들었으면 좀더 편하겠죠. 그래서 309쪽에 보면은 2차원 평면에서의 그린 시어렘이 있어요. 그래서 2차원 평면 내에서의 어떤 A라고 하는 거는 이제 어떤 area예요. 어떤 이제 요 area가 A가 되는 거고
그리고 여기서도 이제 C가 있는데 이 책에서는 꼭 이렇게 이 라운드를 표현해요. 이렇게 앞에서는 그랬어요. 근데 여긴 또 저기 그 노테이션이 좀 다르죠. Area inside C 이렇게 하고 여기선 C인데 저기 그 앞부분에서는 또 이렇게 했어요. 그러니까 이게 이제 왜 이런 일이 벌어지냐 하면은 라운드 A란 얘기죠. 이게 말 그대로 라운드 A니까는 A를 둘러치는 커브다 이제 그런 얘기죠. 이게 근데 앞부분에서는 이렇게 썼어요. 그러다가 이제 저기 이 뒤에 오니까 또 거기 area inside C 이렇게 했죠. 이게 다 이제 여러 명의 저자가 쓰면서 좀씩 이제 그런 그 노테이션 이런 것들이 좀 서로 안 맞는 뭐 그런 게 이제 생겼는데 그거를 누군가가 이제 하나의 그 일원화 시켜야 되는데 그게 좀 아마 좀안된것 같아요. 하여튼 그래서 여기 이제 그 309쪽에 가면은 A를 둘러치는 그 패곡선 하면 라운드에 이렇게 써놓고 여기는 이제 그 그냥 또 C 이렇게 썼죠. 그래서 이 C라고 하는 거는 바로 이 에리아를 갖다가 둘러치는 패곡선이다 이제 그런 것이죠. 그렇게 해서 이 그린 시어렘에 따르면은 이제 그두 개의 함수가 있을 때두 개의 함수가 다 이제 xy의 함수예요. p도 xy의 함수고 q도 xy의 함수예요. p도 xy의 함수고 q도 xy의 함수인데 다 실수 함수죠. 이건 여기서는 단지 실수 함수이고 그래서 이제 q를 x에 대해서 편미분하고 p를 y에 대해서 편미분한 거를 이제 빼줘요. 빼줘서 면적적분을 한 거는 그 면적을 둘러치는 패곡선, 동그라미라고 하는 건 패곡선을 의미하는 거고, 그래서 면적을 둘러치는 패곡선에 대해서 P의 X에 대한 라인 인테그랄 더하기 Q의 Y에 대한 라인 인테그랄과 같다 이렇게 된 거예요, 이렇게. 그렇게 하면 이제 우리는 이제 이거를 면적분으로 바꾸면은 이제 쉬워져요. 왜냐하면은 코시리만 조건을 이용할 수 있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뭐 여기 라운드 U 라운드 X는 라운드 B 라운드 I라든지 그다음에 라운드 B 라운드 X는 마이너스 라운드 U 라운드 I라든지 뭐 이런 코시리만 조건을 이용하려면은 이와 같이 라인 인테그랄을 이제 에리어 인테그랄로 바꿔서 그 대신에 이제 요것이 이제 미분형으로 들어가게 되죠. 그래서 여기서 이제 여기서 요걸 이용하는데 p 대신에 u를 집어넣고 q 대신에 마이너스 v를 집어넣으면은 그렇게 되면 p 대신에 u예요. p 대신에 u고 q 대신에 마이너스 v예요. 그럼 p 대신에 u고 q 대신에 마이너스 v예요. 그러면 이제 첫 번째 거 요걸 말하는 거죠. 요 인테그랄 요걸 말하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 이제 udx 마이너스 vdy인데 이거는 이제 v가 여기 이제 저기 v가 마이너스 q잖아요. v가 마이너스 q 그러면 이제 v 대신에 마이너스 q를 집어넣으면은 마이너스 라운드 v 라운드 x 이렇게 그러니까 지금 저기 q 대신에 지금 마이너스 v를 집어넣은 거니까 지금 q 대신에 마이너스 v를 집어넣은 거니까는 이제 마이너스 라운드 v 라운드 x고 그다음에 p 대신에 u를 집어넣은 거니까는 마이너스 라운드 u 라운드 y 이렇게 돼요. 그다음에 dx, dy 이렇게 되는데 우리가 코시리만 조건에서 라운드 v 라운드 x는 마이너스 라운드 u 라운드 y예요. 그죠? 이것이 마이너스 라운드 u 라운드 y가 되는데 앞에 마이너스 했으니까 플러스 라운드 u 라운드 y고 빼기 똑같은 걸 해주니까는 인테그란드가 0이니까 따라서 0이 된다. 그래서 첫 번째 인테그랄이 0이 됨을 보였고 두 번째 경우에는 이제 또 요게 다르니까 u 대신에 v로 바꿨으니까 p 대신에 v가 되고 그다음에 이제 마이너스 v 대신에 u로 바뀌었으니까 q 대신에 u로 해주면 되죠. 이렇게. 그죠? 마이너스 v 대신에 u 이렇게. 그래서 마찬가지로 이것도 똑같이 그 이제 p 대신에 v가 되면 여기 v가 되면 마이너스
라운드 여기 V예요, V. 여기 잘못 썼네. 라운드 V예요, 그죠? 라운드 V, 라운드 Y. 그 되고 그다음에 Q 대신에 U예요. U면은 라운드 U, 라운드 X예요. 그러니까 이거는 라운드 U, 라운드 X 마이너스 라운드 V, 라운드 Y인데 코시리만 조건에 의해서 라운드 U, 라운드 X와 라운드 V, 라운드 I가 같으니까 따라서 요 인테그란드가 이제 0이 될 것이고 따라서 이 적분이 0이 된다. 그래서 이것도 0이 되고 이것도 0이 되니까 이제 둘다 0이 된 거죠. 따라서 그 FG가 이제 애널리틱한 지역 내에서 우리가 그 크로스드 칸투어를 잡아서 그러니까 폐곡선을 잡아서 그 폐곡선의 선을 따라서 FG를 라인 인테그랄을 하면 그러면 그 결과는 0이 된다. 이제 하는 거죠. 매우 중요한 그런 결과를 얻게 되죠. 그래서 이제 이걸 이용하고 그 다음번에 이제 Theorem 6를 이용하면은 뭔가 이제 좀 적분의 그좀 구체적인 어떤 모습이 이제 드러나게 돼요. 그 다음 것이 이제 그675 쪽에 Theorem 6죠. Cauchy Integral Formula인데 우리가 좀 전에 FC가 어떤 지역 내에서 애널리틱하게 되면은 어떤 이제 Simply Connected Region이죠. 이게 요 커브가 Simply Connected 커브였으니까 Simply Closed 커브. 네, Simply Closed 커브인데 그 지역 내에서 그 그러니까 저기 그런 그 리전이 있어요. Simply Connected Region. 그 지역 내에 이제 그 하나의 폐곡선을 잡죠. 근데 그것이 이제 Simple Closed Curve예요. 그래서 요 지역 내에서 FG가 애널리틱한데 그 애널리틱한 지역 내에서의 그 FG란 함수가 그 폐곡선을 따라서 라인 인테그랄이 됐을 때그 결과는 0이 됐죠. 요 C에 따라서 그래서 C에 대해서 FG DZ 한 거는 0이 됐어요. 그죠? 그런 조건이 만족되는 FG인데 이제는 어떻게 하냐 하면은 그런 애널리틱한 FG를 그냥 하는 것이 아니라 Z-A로 나눠줘요. 근데 A라고 하는 거는 바로 그요 커브 내요요요 저기 C 내에 이제 A란 게 있는 거예요. 이제 좀 골치 아파지죠. 그래서 이제 G가 A라는 점이 요이 크로스드 커브 C로 둘러싸여진다는 거죠. 그러니까 C로 둘러싸여진 지역 내에 Z equal A라는 그런 포인트가 있는 거예요. 그런 경우에 우리가 요 C에 대해서 요런 함수 FG 나누기 G-A를 라인 인테그랄을 하면은 이때는 더 이상 0이 되지 않고 그것이 뭐가 되냐 하면은 2파이 I 곱하기 그 함수의 A란 점에서의 값이 되는 거예요. 이렇게. 그러니까 그냥 함수를 그냥 하면은 요 FG가 애널리틱할 때그 FG란 함수를 요 Closed Curve에 대해서 그냥 하면 0인데 이제는 FG에다가 G-A로 나눠주고서 똑같은 커브에 대해서 이렇게 라인 인테그랄을 하게 되면은 그거는 이제 요 이제 FG에서 G 대신에 A를 집어넣은 그 함수 곱하기 2파이 i가 된대더라 하는 거죠. 그럼 이제 이거를 이제 증명하기 위해서 우리가 그러면 좀 전에 차이가 뭐죠? 요 함수는 애널리틱한데 요 함수는 더 이상 애널리틱하지가 않죠. 왜냐하면은 z가 a가 되면은 이제 요 함수는 더 이상 이제 애널리틱하지 않죠. 왜냐하면 무한대로 가니까. 그죠?
그러니까 요 z-a분의 fz라고 하는 그 함수는 a란 점에서는 애널리틱하지가 않아요. 그죠? 그래서 그렇기 때문에 애널리틱한 함수는 c에 대해서 이제 폐곡선 적분을 하면 0이 되는데, 이제는 요 함수가 더 이상 요 C로 둘러싸여진 리전 내에서 모든 점에서 애널리틱 하지 않고, 이제 한 점에서 애널리틱 하지 않죠. 그죠? 그러니까 C로 둘러쳐진 그 모든 점에서 애널리틱 한 것이 아니라 한 점은 빠지죠. 그죠? Z equal A란 점에서 요 함수는 애널리틱 하지 않기 때문에 그런 함수를 이제 그 똑같은 커브 C에 대해서 선적분을 했을 때그 결과는 0이 아니고 2파이 I 곱하기 FA가 된다, 이렇게 된 거죠. 그렇게 된 거예요. 그러면 이제 이걸 어떻게 증명하느냐? 거기 있는 것처럼, 거기 675쪽에 있는 것처럼 요 그림을 이제 다시 한번 그려볼게요. 이제 요것만 그려볼게요. 요것만 그리면 바깥쪽에 이제 이렇게 해서 이제 C가 있어요. 그죠? C가 있어요. 그리고 여기가 이제 Z equal A란 점이 있어요. 여기. 여기 A만 씁시다. A 이렇게. Z equal A란 점이 이렇게 있어요. 그렇게 해서 우리가 이제 적분을 하는데, 그 점만, 그러니까 그 애널리틱한, 그러니까 그 커브 내에서만 애널리틱하면 되죠. 아까 이거를 생각해 보면은, 이제 원래 지역이다 애널리틱 했고, 그다음에 그 내에서 이제 커브를 잡았는데, 폐곡선을 잡았는데, 폐곡선 지역 내에서 다 애널리틱 했어요. 그죠? 애널리틱 할 경우에, 이제 폐곡선에 대해서 적분하면 0이 됐으니까. 그러니까 이제 여기서도 마찬가지로, 지금 근데 이 커브 내에서는 요 함수가, 요 인테그란드가 모든 점에서 애널리틱한 게 아니라 한 점이 빠지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적분할 때그 적분 그 지역 적분하는 그 지역에서 요 점을 빼주면 되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하냐 하면은, 그 책에 675쪽에 figure 3.1에 있는 것처럼 이걸 갖다 이제 C가 뭐냐 하면, 이제 보통 우리 이거 이 폐곡선을 만드는 방법이 이 counterclockwise로 하죠. 그래서 이렇게 삥 돌려갖고, 이제 여기부터 시작이에요. 여기부터 시작해서 삥 돌려요. 시작점을 여기로 봅시다. 여기 보면 삥 돌려서 여기까지 가까이 왔어요. 가까이 와서 바로 이제 만나는 게 아니라 여기서 이렇게 안쪽으로 파고들죠. 이렇게 파고들어서 요 점을 중심으로 해서 하나의 그 원을 만들어요. 이렇게 작은 원을. 작은 원을 만들면은 여기 들어와서 이렇게 이제 들어온 다음에 원을 만들게 되면 이 원은 시계 방향으로 돌아가는 원이 되죠. 그러니까 바깥쪽에 C는 counterclockwise 반시계 방향으로 돌아가는데, 안쪽에 요 C'이라고 하는 원은 시계 방향으로 돌아가요. 이렇게 해서 이제 여기까지 이렇게 와요. 요 들어오는 선과 닿지 않게 여기까지 이렇게 와요. 여기까지 온 다음에 이제 바깥으로 나가죠. 이렇게. 그래서 그 책에는 이렇게 그려져 있죠. 여기는 이제 이렇게 들어온다 그러고, 들어오는 방향, 나가는 방향 이렇게 돼 있죠. 그래서 나가서 요점에까지 오면 돼요. 그렇게 되면은 요 처음에 요까지 이렇게 오는 C. 근데 요만큼 있지 않습니까? 그거는 이제 무한히 좁혀 갖고 차이가 없다고 이제 생각을 하는 거죠. 이렇게 여기는 이제 이렇게 넓게 잡았는데, 두 선이 무한히 가까운 거예요. 그렇게 되면은 여기까지 왔다 하더라도 거의 그 이제 시작점에 가까이 온 거죠. 와서 여기서 이제 들어가서 이렇게 들어오고 나가고 해서 이제 끝점에 도달하는 거니까. 그렇게 해서 이제 그 C와 C'을 합친 거죠. 그래서 반시계 방향으로 도는 C와 counterclockwise, 반시계 방향으로 도는 C와, 그래서 시계 방향으로 도는 C'을 해서 이두 커브에서 갖춰진 지역, 즉 이제 요걸 제외한
그죠? 요거를 제외한 나머지 지역이죠. 나머지 지역에서 이 함수는 어떻죠? 애널리틱하죠, 이제. 왜냐하면 g equal a를 갖다가 피해 갔으니까. 그죠? 그래서 지금 아까 그냥 이 c만 이렇게 했을 때는 그 c라는 그 폐곡선 내에 이제 애널리틱하지 않은 점이 있었는데, 이제는 적분을 갖다 이렇게 해서 파고 들어가서 다시 또 파고 나오고 이런 식의 그 이제 적분 경로를 바꿔 놓으면은 이 적분 경로가 둘러치는 지역은 지역에서 요 함수는 애널리틱해요. 그죠? 그래서 그걸 이제 이제 C와 C' 포함되는 그 이제 폐곡선에 대해서 적분을 하면 마치 이거 이게 되는 거죠, 이거. 애널리틱한 그런 지역에서의 그 존재하는 폐곡선에 대해서 어떤 함수를 이제 즉 이제 이 함수죠. 이 함수를 적분한 게 되니까 이 적분 결과는 0이 된다는 거죠. 그럼 여기 파고 들어오고 파고 나간 건 어떻게 합니까? 이건 서로 상쇄한다는 거죠. 이 파고 들어올 때하고 파고 나갈 때는 여기가 지금 애널리틱한 지역이기 때문에 결국 이제 하나는 이제 저기 양의 방향으로 가고 하나는 음의 방향으로 가니까 서로 상쇄해 갖고 요거는 이제 서로 상쇄해서 없어져 버려요. 그래서 지금 한요 적분, 요 폐곡선에 대한 적분은 결국은 이제 카운터 클락와이즈로 도는 폐곡선 C와 클락와이즈로 도는 폐곡선 C프라임에 대해서 요 함수를 적분한 결과가 되는데 그거는 결국은 요 둘러치는 그 C와 C프라임을 으로 만들어지는 폐곡선은 애널리틱한 지역을 둘러싸기 때문에 마치 이제 아까 FG가 이렇게 애널리틱한 지역을 둘러싸는 것처럼 그렇기 때문에 그 적분 결과는 0이 된다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 이제 여기 이게 0이니까 이걸로 넘겨요. 넘기면 이제 이것은 마이너스의 C프라임의 클락와이즈 이렇게 되고 그러면 이제 클락와이즈의 마이너스는 카운터 클락와이즈죠. 그래서 여기서 이게 이렇게 돌아가는 거에 마이너스는 반대죠. 이렇게. 그렇게 된다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그 얘기는 뭐냐 하면 결국 우리가 이제 하고자 하는 적분은 이 바깥쪽에 요 점을 포함하는 바깥쪽에 있는 C에 대한 적분이었는데 그 적분의 결과는 요 안쪽에 있는 C프라임에 대한 적분 결과와 같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깥 요 점에 대해서 바깥쪽을 뺑 둘러치는 적분의 결과나 같은 점에 대해서 안쪽을 둘러치는 작은 폐곡선에 대한 적분 결과는 같다는 거예요. 그냥 언뜻 보면은 왜 크고 작은데 하는데 지금 보여줬잖아요. 같다는 거를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 이제 우리는 요 C프라임에 대해서 하는데 이 C프라임의 사이즈에 대해서는 지금 우리가 얘기를 안 했기 때문에 C프라임의 사이즈는 우리가 크게 만들 수도 있고 작게 만들 수도 있고 이제 어떤 우리가 그 사이즈를 정할 어떤 플렉서빌리티가 있는 거죠. 근데 이제 C프라임을 작은 걸로 정하는 거죠. 이거 큰 서클로 굳이 할 필요 없다. 왜냐하면 서클의 반지름에 관계없이 적분 결과는 똑같으니까. 그래서 이제 C프라임을 갖다가 작은 서클로 잡는 거예요. 그래서 로우가 굉장히 작은 로우가 굉장히 작아서 요 이제 z equal a라는 점을 갖다가 간신히 둘러칠 정도의 매우 작은 그이 반지름을 가지는 서클이 바로 이제 c 프라임이 되는 거예요. 이렇게 그리고 이제 그 c 프라임의 그 이제 c 프라임 상의 모든 점을 갖다가 우리가 이제 기술하려면 c 프라임이 이게 이제 서클이니까 그리고 z equal a의 점을 두고 있으니까 결국 이제 이 서클 C프라임을 표현하려면은 이제 Z-A의 크기가 이제 로우가 되는 이제 그런 서클이 되는 거죠. 그죠? 그렇게 해서 이제 Z라고 하는 거는 뭐냐면 A 플러스 로우의 익스포넨셜 I 세타 이렇게 되고 세타는 한 바퀴 뺑 도니까 0에서 2파이까지 가면 되는 거죠. 그죠? 그렇게 해서
우리가 이제 C프라임에 대해서 지금 요 함수 요거를 한번 적분해 보자는 거예요. 그래서 C프라임에 대해서 적분하면 이제 z가 a 플러스 로우의 익스포넨셜 i 세타니까 z 마이너스 a가 분모죠. 그러면 분모 z 마이너스 a는 로우의 익스포넨셜 i 세타예요. 그죠? 그래서 분모 z 마이너스 a는 로우의 익스포넨셜 i 세타 이렇게 돼요. 그다음에 fg 그냥 이렇게 쓰고, 그다음에 이제 dg인데 z가 이거면은 이제 dg가 어떻게 되죠? 이렇게 되죠. 그죠? dz 하면은 여기 요 세타에 대해서 이제 i가 나오고 i 로우 이 i 세타 d 세타 이렇게 돼요. 그래서 dz는 i 로우 이 i 세타 d 세타 이렇게 되죠. 이렇게 해서 로우의 이 i 세타 로우의 i 세타 없어지고 이제 i만 남죠. 이렇게 되죠. 그죠? 그렇게 해서 그럼 요 적분은 어떻게 하느냐? 요 적분은 어떻게 하냐면 요 z가 지금 이거잖아요. z가 a 플러스 로우의 익스포넨셜 i 세타잖아요. 그죠? 그래서 z라고 하는 것이 a 플러스 로우의 익스포넨셜 i 세타예요. 그죠? 이렇게 돼요. 그런데 우리가 로우를 매우 작게 그 서클의 사이즈에 관계 없으니까. 그죠? 보여줬지만은 이 적분 결과는 우리가 이 작은 서클의 사이즈에는 전혀 관계없어요. 그렇게 되니까 아주 매우 작게 해서 로우를 아주 작은 그런 반지름이 작은 원으로 잡아서 이 반지름을 0으로 보낼 수 있는 굉장히 작은 그 원을 생각한다면은 이제 c가 이렇게 됐는데 로우가 0으로 가니까 이걸 갖다 우리가 이제 무시해 버릴 수 있는 거죠. 그죠? 그래서 a만 남는 거예요. 그래서 fa 이렇게 돼요. 그죠? 로우가 0으로 가니까. 그래서 FA에 I의 d세타 이렇게 되고, 그러면 FA는 이제 상수로 취급될 수 있으니까 FA 바깥으로 나가고 I의 d세타. 그래서 한 바퀴 뺑 도니까 세타는 0부터 2파이. 해서 이제 요 결과는 2파이 I가 되죠. 그래서 2파이 I의 FA 이렇게 된다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우리가 이 적분 결과를 볼것 같으면은, 적분 결과를 볼것 같으면 이제 결국 이제 아까 phi라는 것이 이제 이런 함수였고, 그래서 이제 이거를 적분, C프라임에 대해 적분하는데 C프라임의 그 반지름이 이제 매우 작은, 그런 상태에서 적분을 하게 되면은 결국 이제 이 적분 결과는 이렇게 된다. 이렇게 해서 이제 이것으로부터 FA라고 하는 건 뭐냐? 2파이 I분의 1에 C프라임에 대해서 Z-A의 C의 DZ 이렇게 되는데, 아까 C프라임에 대한 적분이나 원래 그 커브 그 저기 Z equal A를 포함하는 원래 커브가 있었죠. 원래 큰 커브 그거에 대해서 한 거나 마찬가지였으니까. 그죠? 그렇게 해서 결국 이제 최종적으로 그 아까 처음에 그 바깥쪽으로 있던 큰 커브에 대해서 G-A분의 FDG 한 다음에 이제 2파이 I분의 1 하면은 바로 그 점에서의 그 C equal A란 점에서의 함수의 값 FA가 나온다 하는 거예요. 근데 요걸 갖다 이제 A를 갖다 어떤 이제 함수로 표현하기 위해서는 이렇게 표현도 할수 있죠. 그러니까 여기 G를 갖다 W로 해요. W 한 다음에 요걸 갖다 A를 G로 잡으면은 이제 여기가 FZ가 되죠. 그죠? 그래서 요 Z란 포인트는 물론 여기 그 원래 적분하고자 하는 그 폐곡선 내에 그 포인트가 포함되어 있어야 되는 것이죠.